안녕하십니까, 정재형입니다.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아, 이분은 되게 잘 어울려서 꼭 모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드디어 섭외가 됐고, 이 친구를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. 왜 그랬을까 궁금하기도 한 이 친구 장도현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줘서 고마워. 아니요, 찾아주셔서 감사해요. 아니 뒤에 날개가 님. 정말 요즘은 MC로의 비약이 대단한. 오늘 아침에 제가 안 일인데 이 친구가 대식가라고 하네요. 전 몰랐어요. 지금 부랴부랴 음식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오늘 준비한 음식은 끼쉬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드셔보셨... 김치찌개는 아니니까 서양 요리 같다. 하지만 굉장히 친숙한 릭이 들어간 일종의 파인데, 예, 제가 그 파이를 준비해봤고, 그 다음 준비한 건 토마토 라구 소스를 준비했습니다. 밥이면 밥, 뭐 파스타면 파스타 다 좋아서. 그리고 첫 번째는 새우 딸기를 함께한 한입거리 샐러드, 새우 샐러드 용인데, 저는 여기다 야채를 좀 보강해서 현백 좋은 먹으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치즈랑 함께 같이 내면 앞에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. 브리아 사바항이라는 그 이 치즈를 좀 주전부리로 놓고, 샐러드는 아까 말했듯이 현대백화점 샐러드 이런 걸 다 따로 사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. 근데 이렇게 한번 같이 먹을 정도의 샐러드를 돼 있는 걸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. 핑계 아니다. 샐러드 소스. 뭐 이제는 뭐 다들 아시겠죠? 셋. 오늘을 위해서 기다렸어. 막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야. 되게 예쁘다. 되게 신경 쓴 것 같지? 또 발사믹을 한 방울 정도. 왠지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잘라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? 팍팍 찍어 먹어. 끼쉬를 만드는 방법은 연어랑 시금치를 넣어도 되고, 어떤 건 참치를 넣기도 하고,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응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릭은 서양파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정확하게 파 냄새가 나고,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. 중상불 정도에 볶아줄 거예요. 이게 되게 진짜 쉬운 요리인 게 별로 할 게 없어요. 연어 넣고 하면 진짜 맛있고,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야채 위주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베이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 여기에 버터를 조금 넣겠습니다. 2, 3분만 더 하면 숨이 좀 죽겠네요, 그쵸? 달걀을 5개 정도.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작업하고 청소하고 백화점 가서 이거 사오는데, 약간 주부와 맞벌이 부부의 그런 느낌? 진짜 존경합니다. 진짜 우유와 생크림을 좀 넣겠습니다. 그리고 넘매. 이게 약간 우유가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, 대신 엉겨붙는 맛은 조금 더 없겠죠. 파마산 넣으셔도 되고요. 꼼때 치즈를 갈아 넣으셔도 좋고요. 근데 저는 빼꼬리노가 양젖이지. 반 정도를 빼꼬리노를 넣고 파마산을 이 정도. 이게 좀 더 크고 원형이면 이게 키시 그 그릇이 될 텐데, 저는 약식 키시로 하는 걸로,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
오늘 올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? 준비하는 순간 갑자기 그 피로가 눈 녹듯이 녹습니다. 응? 요리가 주는 힘인 것 같아. 아무리 힘들어도 뭔가 이걸 맛있게 먹어줄 사람들이 있는 건 힘들어. 자, 여기다 한 김 식힌 릭을 넣고 스파게티 할 때 이렇게 약간 두툼한 락동이라고 불리는 통베이컨을 슬라이스 한 걸 많이 쓰는데 오늘 여기는 이걸 쓰겠습니다. 하나 정도 덮일 만큼 저는 좀 좋아하니까 뭐. 자, 이걸 이렇게 여기에 부어줍니다. 이게 다야. 자, 180도에서 30분 내지 40분인데 저는 35분 예,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베이컨 뭐야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맛있어요. 요 다음은 토마토라 하면 좀 개운하겠다 싶어서 토마토라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올리브유를 충분히 둘러주는 게 오히려 나아요. 조금 매콤하게 좀 많이 넣었어. 쌀레, 후추, 양파를 넣겠습니다. 벌써 향이 소고기 300g 투하. 간 소고기를 넣고요. 버섯도 양송이 버섯. 밑간. 좀 수분을 날려주고. 자, 좀 좋은 뭐 고급으로 가보시죠. 이게 약간 구수한 맛이 필요한데 그게 레드 와인에서 라구 먹을 때 왜 특유의 그 풍성함? 고기 잡내를 날려주고 훌 토마토 캔 선 드라이드 토마토 페스트 이것도 한 요 정도 꼭 파스타를 안 먹고 그냥 덮밥 형태로 생토마토도 한 3-4개만 근데 아까 넣었어야 되는데 또 까먹은 거야. 지금 계속 졸이고 있는 거고 그냥 마카로니 종류인데 이거 너무 재밌게 생겨서 구입을 해놨는데 꼬아서 만든 그런 겉면이야. 이거 생긴 거 보면 한쪽이 약간 이렇게 두껍잖아. 이게 자연스럽게 알덴테가 되는 거야. 여기가 오 됐다. 끓으면 안 되니까 우리 조금 이따 섞으려고 하니까 올리브오일을 충분히 해서 비벼두면 아 뜨거! 야 우리 너 구독자 좀 나눠줘. 마음으로 나눠줘. 아이고 다섯 명 왜 안 받으세요? 밑에 떨어졌잖아요 구독자.